멀리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사람 많이 오면 우리 준비된 게 없거든요. 아니, 저희도 내일 맛있는 반찬 많은데 뭐. 잘 먹겠습니다. 엄마 그러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마음에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 삼아서 내가 이 공양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양하는 거죠. 쑥국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 집 오는 손님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쑥국을 이게 영광입니다. 이거.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쑥부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쑥부쟁이. 쑥부쟁이? 쑥부쟁이 말 들었는데. 아 이것도 향이 좋아요. 아 쑥부쟁이도 나물에서. 예, 요거 한번 같이 또 드셔보시죠. 여기다 넣었는데 조금 넣어드릴까요? 네, 좀 더 조금만 더 넣어야 되겠죠. 네. 향이 좋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아니 누른 것 같은데. 많이 크면은 안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크면 없애지죠. 없애지죠. 쑥부쟁이가. 네. 그래 고래 갖고 옆에다가 밥그릇 옆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조금씩 드시라고요. 하시고 넣으세요. 밥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풍하고 좀 들어갔습니다. 표고버섯에. 방풍.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드십시오. 이 덜어서. 난 넣었어. 덜어서 이렇게. 난 버섯 넣었어. 넣었어. 이거 드셨어요? 네. 예. 이거 여기 좀 넣어서 드십시오. 예예예. 예. 왜? 스님 되게 어려워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국무. 아, 저기, 혹시나, 그, 얼굴 보일까봐. 아, 얼굴 보면 어때, 예쁜 얼굴. 전국구로 타는데. 얼른 앉아요, 예? 아, 여기가 명당이다. 이 국구로 다 끓여놔서 떳떳하다. 아유, 보러가지 마십니다. 상추를 여기다 조금 덜어 놓을까요? 예, 예. 아유, 우리 집 양반 잘 나오네. 제일 잘 나오네. 자리로 간지러 오셔가지고. 이거는 왜 양념 하나도 안 넣은 김치입니다. 그래. 예, 묵은지. 묵은지. 이게 쑥부쟁이에요. 쑥부쟁이. 드셔보셨죠? 드셔보셨죠? 이야기. 쑥부쟁이에요. 쑥부쟁이.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손님 더 드세요. 예. 장님이 이렇게 아이들 내가지고 시간 내서 이래 주셨으니까. 아니, 또, 이렇게 백계장 인연이니까 그 얘기가 나왔지, 응? 아니, 저 양반하고 나하고 이제 불교대학에 동기예요. 같이 다녔어요. 예. 응? 이 양반이 선배고. 응? 평소에 말 안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그거 하더라고. 유튜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해서 하게 된 게 되게 됐죠. 이 막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수저이라는 것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응? 수저하고 뭐냐? 수저이라고 뭐 하는 단체입니까? 국밖에 수자회라 하는 거고. 예. 이거는 후원회. 선원회에서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한테 공양금을 후원하는 후원회. 예. 후원회. 그 후원회가 꼭 붙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길게 말하기 싫어갖고. 예, 수자회, 수자회. 그 동안 거하고 하한 거하고 1년에 두 번 가시네요. 후원을. 여덟 개 그거밖에 안 돼요. 회비는 5,000원씩 받고 한 달에? 예, 한 번 갈 때 한 군데 5,000원이야. 예. 제 보시는 한 150불 200 정도 갖다 드리고 물품 갖다 드리고 하니까 한 250불 300 들어가요. 한 군데 갖다 드리는 게.
그냥 딱 그걸 두 번 하면 딱 돈이 현재는 맞아요. 그 욕심 안 버리고 공부하는 수자님들한테 그 정도 꾸준히 하면 진짜 좋죠. 이제는 좀 알려졌겠는데요? 네? 다니지가. 그전에는 그냥 안 다니셨지요? 한 번 가고 나머지는 어려운 절에 초청 받아가지고 계좌 송금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야 그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이제 한 차를 모아가지고 그래도 차원영 회장님이부터는 관광버스 두 대씩 모아가지고 가서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후원금 걷는데도 이벤트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콧바람을 쐬야 아 대단한 돈이 이렇게 선방 스님들 위해서 쓰는구나 보는 데서 또 그것도 전달해야 좋아라 해갖고 그거 되게 좀 쑥스러운 일인데 막 그렇게 올 때는 이제 거기 좀 일 좀 뭐 술도 주고 좀 그런다 올 때는 하지. 동치미 좀 드셔보십시오. 맛있어요. 예. 차가 들어가야 돼 일단은. 큰 차가. 그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그 사찰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럼 몇 명이 가시는 겁니까? 한꺼번에 회원들이 많이 모입니까? 80명. 80명에서 90명. 아. 7, 80명. 관광차 두 대. 건더기 좀 더 주시죠. 공을 말고. 건더기만. 사실, 한 대 같으면 좀 쉬운데, 두 대 흘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특별 후원금이 좀 있네요. 그죠? 네? 그날 특별 후원금이 많이 내니까. 뭐 특별 후원금 내시는 것만큼 저희가 몸보시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 굳이 뭐 상세 신청 가야 되고. 그냥 준비된 거 없는데요. 저는 막 시장 보는 게 어디냐면 밭으로 막 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세 분 오신다 이러면 뭘 뭐가 있노 이래갖고 오늘 뜯은 게 쑥, 쑥부쟁이, 방풍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같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예, 또 시래기가 또 있으니까 시래기 또 좀 지지고요. 제가 이걸 인수 받을 때 24명인가 인수 받았어요 이제. 아, 회원이 회원을. 예. 예. 그 뭐냐. 근데 100명 더 되니까 그 다음에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응? 참, 시래기 한번 드셔보시죠. 예. 시래기 지져놓은 게 있는데. 간박 해보고. 하나 갖다 줘?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간 좀 보시고요. 맛을 보시고. 시래기 드실지 안 드실지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좀 주세요, 그냥. 드셔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졌죠, 예. 네. 우리 밥도 안 퍼진 맛 없거든요. 맛이 있습니다. 시래기도 맛있네. 괜찮아요? 예. 콜라비 하나 주세요. 맛있네요. 콜라비. 콜라비 한 좀 먹어봐. 콜라비. 너 밑에 숨어있어요. 콜라비. 아, 그것도 귀여? 네, 그것도 이거는 이제 제가 저는 그냥 안 까는 걸 먹는 사람이라서. 이건 아는데 까놓으니까 저거 무신가 난. 근데 이 콜라비가 좀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깠죠. 한 반은 까고 반은 안 까고. 천천히 드십시오. 선생님 이거 상추 어디서 키우셨어요? 사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충주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굉장히 크게 해요, 단지를. 거기서 네, 주시더라고요.
아주 겨울 상태 안. 너는 밥 안 먹고 나물만 먹고 가려고. 응? 그 보리밥만 먹고 가잖아. 아니 이 보리밥은요 도시 가면 절대 못 먹습니다.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기리하고 보리 맞는 거예요. 그 쌀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쌀은 귀한 건데. 콜라비도 어서 먹겠어요. 응? 이거 조금씩 더 드시죠. 돌려가지고. 된장이 짜면요, 저는 견과류를 많이 넣어요, 안에다가. 그 삼삼하게 싸먹으라고. 드실만 하세요? 네, 맛있어. 그냥 이렇게 밥을 딱딱 안 먹는데, 딱 먹잖아요. 저기 저번에 한번 건강경 한번 와서 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요즘도 그거 하세요? 계속 합니다.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자비도락 자법 그거 하는 그 미륵보살님 그쪽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네, 나는 이게 한 이제 5년 6년째 되는데 그 앞에 네, 전근을 미륵 전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 끝나고 항상 항상 자비도랑 참법은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미륵 전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요번 이달에 해양하고 다음 달부터 다시 또 열권 시작을 하면은 이제 요걸 다시 개편하려고 그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 전근 할 때 미륵 전분하고 그 지금 그리고 나중에 미륵전불 끝나고 탐백 있잖아요. 그 끝나는 거. 마지막 그 예수님이 그런 건 미륙전불 한테는 그 있어요. 탐백. 있어. 그게 지금 그거 내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복사해야 돼. 그래서 기도 시대할 때 바르게 하려고 난.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오늘 이제 안흥 스님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네. 저한테 시부지 성주 스님 네. 이거 한번 봐라 이러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대성암 스님 아세요, 가지고 우리 동반이고 얼마 전에도 뭐 왔다 갔는데 그래서 아이고 스님 저 이래 저런 거 하고 있는데. 좀 와서 같이 공부 좀 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난 될 건데 막 그래서 내 밖으로 네. 자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먹는 게라요. 우리 부자들은 응? 기본은 지켜줘야 돼. 순례 씨, 요거 좀 깨끗이 해라. 깨끗하게 자기 그릇을 하는 게 우리가 지구를 또 자연을 보호하는 그거예요. 오염 안 시키고 깨끗이 먹는다 먹었는데 이게 남아. 다른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거죠. 우리 스님들 그러니까 수세미처럼 김치를 이용하잖아요. 이걸 사. 저걸로 김치 네. 한쪽 남겨놨다가 싹 해갖고 그냥 마셔야 되거든. 깨끗한 거. 아 예. 이걸로 해. 자기 아니, 나도 자기 내려가야 된다고. 나 그게 아니고. 하계장도 가시고 엿을 놓고 가셨는데 복궁전신은 딱딱해 근데. 이 여신 거기로 오죠. 잘못하면 이빨 부러져. 여치기 하는 여신답다. 녹화 먹는 거. 한 쪽씩 드셔보시. 딱해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드셔봐. 잘 집어 잘. 그냥 이렇게 녹혀가지고 조금 녹혀갖고 씹으세요. 앞니 이빨 안 떠 나갈라.
왔거든요. 아, 산골 암자에 오셔가지고. 스님 영광입니다. 이런데 제가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박한 식사 그냥 부족한데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